어? 사장님! 하슬아! 하슬아, 얘기 들었어. 너 이제 사귄다며? 네, 그렇게 됐어요. 하슬아, 이거 먹어. 감사합니다. 어? 당근 케이크네요? 당근이 눈에 좋잖아. 너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. 그래도 귀여울 때도 있어요. 너 이거 채로 먹어라. 응? 맛있다. 사장님은 커피를 왜 이렇게 잘 만들어요? 제가 할 때는 이런 맛 안 나던데. 커피? 내가 재수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. 어서 오세요. 하슬아, 난 너처럼 시력이 나쁘지 않았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. 네.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가장 추웠던 2월, 항상 카페에서 공부했었거든.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.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다음날, 또 그 다음날도 갔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. 네.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혼자 공부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. 많이 힘들 텐데 힘내요. 이건 서비스. 감사합니다. 그때부터였어. 신경이 쓰이더라. 배달 갔다 왔어. 아, 중요한 부분이었는데. 뭐 중요해? 그래서요, 사장님?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? 하슬아, 나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. 지금 같았으면 키갈이라도 했을 텐데. 아, 부끄러워. 사장님 카리스마 미쳤다. 뭔데 둘이? 무슨 얘기하는 거야? 아이스 아메리카노? 네. 감사합니다. 얼씨구. 좋을 때다, 좋을 때야. 야, 내 얼굴이 중학교 때부터 이 얼굴 그대로야. 너 조심해야 돼. 응? 지금은 괜찮지만 관리하면 훅 가는 거야. 예. 사장님, 저 퇴근 시간 공부하러 갈게요. 그래라. 오빠, 저 할 말 있어요. 사실... 청소사 왔어? 싹을! 왜 자꾸 중요할 때 방해해요! 중요한 게 뭔데? 에이구, 빙구.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커피 타줄게. 그래서 고백했어요, 안 했어요? 말해줘요, 사장님! 네? 고백을? 사실... 저 오늘 마지막이에요. 이제 재수학원 들어가서 공부할 것 같아요. 그래요? 뭐 잘된 일인데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해요? 잘된 일이에요? 오빠한텐 잘된 일이구나. 수능 잘 쳐서 오빠처럼 될게요. 잠시만요. 할 수 있어요, 연희야. 화이팅. 그때 받았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참 따뜻했다. 네. 그리고 너무 맛있었어. 그 커피 생각하며 만드니까 카페까지 차리게 됐네. 그럼 결국 못 만난 거예요? 어서오세요. 어서
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.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내 커피인데? 내 커피 돌려줘요. 아, 조용히 해요. 빨리 나와요. 야, 넌 연대생도 아닌데 왜 맨날 이거 입고 다니냐? 아니, 기운 좀 받으려고요. 아, 그럼 저 오수예요? 다 오수하면 사장님 책임이에요? 뭐해 공부 안 하고? 예,